물어보면 네. 아우 집에 있었던 게 왜 이렇게 칙칙해 보여. 계절이 바뀌고 특히 봄이 찾아오면 우리 여자들은 마음은 그렇거든요. 그렇죠. 옷도 자꾸 꽃무늬 옷도 보게 되고 밝은 컬러도 보게 되고 네네. 집안 분위기도 밝게 하고 싶고 주방에도 조금 더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묵어있던 오래 쓰셨던 이런 식기들을 한번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웬만해서는 이제는 코팅 이제 많이 쓰셨으니까요. 그렇죠. 벗겨질 걱정 없는 스텐 냄비로 그것도 풀 세트로 그것도 통 5중으로 가져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하나하나 구성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18cm의 곰솥 굉장히 높이감도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약간 깊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수로 쓰시기 너무나 괜찮고요. 여기가 또 제가 18cm의 편수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자주 쓰시게 될 거예요. 특히나 뭐 남편이나 뭐 아이들이 뭐 혼자 있는 경우에는 요거 정말 자주 쓰시게 될 거고요. 여기에 마스터캡까지 또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리하시고 조금 남은 것들 어디다 옮기기 약간 좀 그럴 때 바로 냉장고에 넣으실 수 있게끔 마스터캡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24cm의 기물들이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24cm의 곰솥. 근데 저희는 네. 뚜껑도 유리뚜껑, 스텐뚜껑 다 챙겨드릴 거고요. 그렇죠. 옆으로 보실게요. 웍 전골이에요. 그러니까 뚜껑도 다 호환이 가능하다는 거. 높이감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 요리하실 때도 넘치거나 이런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24cm에는 마스터볼과 마스터찜기를 같이 드리니까 맞아요. 두 가지 전골 냄비 아니면 네. 그냥 뭐 다 어디든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관하시기 정말 편한 마스터 캡까지 다 챙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딱 드리면 정말 말 그대로 마스터 나인 보관부터 이동까지가 가능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24cm의 곰솥, 웍전골, 찜기, 마스터볼, 뚜껑 3종 다 챙겨드릴 거고 여기에 18cm의 양수, 편수, 여기에 뚜껑 3종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구성을 예. 가져가시는데 PM 풍년으로 백화점 AS도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 한 달에 그렇죠. 24,000원 정도. 통 5중을. 네. 지금 이 냄비가 굉장히 묵직해요. 통 5중이에요. 이 옆면까지 스테인리스. 이 옆에 딱 보시면 손잡이도 그립감이 너무 좋고요. 네. 겉으로 봤을 때도 고급스럽고요. 뚜껑 자체도 높이감이 있습니다. 안쪽을 들여다보면 반짝반짝 뭔가 걸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사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안쪽을 한 번 더 공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게 눈금 표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사, 리벳, 아무것도 없어요. 통 5중으로 옆면, 네. 바닥까지 스테인리스 다 이렇게 맞춰져 있고요. 안쪽에 아래쪽까지 보시면 전기레인지 아니면 우리 가스레인지 인덕션 하이라이트 다 사용 가능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통 5중의 매력이에요. 쓰면 쓸수록 아, 나 스테인리스 쓰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네. 바닥만 3중인지 옆면 3중인지 네. 아니면 그냥 바닥만 5중인지 이거 보시다가 마지막은 결국 아 전체 통 5중으로 바꿔야겠구나. 맞아요. 고객님, 많은 분들이 가마솥 좋아하시잖아요. 가마솥 그 철 있죠? 철이, 이건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 비중이 7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는 비중이 9예요. 이거는 열 보존율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인리스가 쓰이면 열 보존율이 좋은 거고, 열은 가리지 않게 430, 여기 알루미늄이 3중으로 들어갑니다. 열이 빨리 전달이 되면서도 스테인리스가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열 보존이 잘 되는 거예요. 304는 18-8, 18-10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위생적인 의료용으로 쓰이는 그 소재인데 이거를 저희가 다섯 장을 딱 눌러서 이거 어떻게 보면 열 단조를 해가지고 롤링을 한 다음에 이걸 꽉 눌러내잖아요. 그런데 이 쉐입이 딱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뭔가 딱 눌러냈을 때 균일하게 이 두께를 맞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통 5중은 가격이 워낙 나가고요. 저희 24cm 곰솥만 하더라도 89,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성을 다 가져가시면서도 이 가격이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공영 쇼핑에서 정말 쇼핑 너무나 잘하시는 거죠. 진짜 저는 웬만한 네. 분들께 그래요. PM 풍년은 무조건 저희 공영 쇼핑에서 구매하시라고. 밥솥도 그렇고 냄비도 그렇죠. 그렇고. 자 맞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홉 네. 가지 기능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습니다. 찜기도 올려서 찜 요리 가능하고요. 맞아요. 네. 여기에다가 마스터볼까지 다 이렇게 하시면 웍이랑 지금 곰솥까지 다 호환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다 됩니다. 네. 스테인리스 찜기 이거 다 뭐 사이즈가 다 24cm니까 여기에 뚜껑을 하나 얹더라도 유리 뚜껑으로 시원하게 보실 수 있고 아니면 반합의 느낌으로 묵직하게 곰솥으로 우려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마스터캡까지 딱 얹혀지면 훨씬 활용도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동부터 보관까지 식기부터 삼기, 데치기, 볶기 네. 다 된다는 얘기. 그렇죠. 자 그러면 예. 스테인리스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네. 여쭤보십니다. 그러면 맞아요. 물로 예열을 살짝 약불에 해놓으시고요. 네. 떨어뜨려 보시면 구슬 굴러가듯이 굴러가죠? 맞아요. 이러면 예열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통대류가 바로 된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런 나무를 하나 넣었을 때 통대류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열을 빨리 바깥쪽으로 전체적으로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나물이 숨이 확 죽는 걸 보세요. 아니면
뭐라 그러지? 뭐 뭐라 끓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네. 위에 올라와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숨 죽는 게요. 와. 이게 열이 워낙 빨라가지고요. 네. 위에서 한번 잠깐 보이실까? 보여주시면 이 뭐라 그래? 이 나물 참나물이 네. 이게 숨이 확 죽기가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고객님. 근데 이렇게나 빨리? 그렇죠. 근데 색깔은 보세요. 그대로 살아 있어요? 색깔은 그대로래요. 와. 이게 포인트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요게요. 잎사귀를 한번 보시면 잎사귀가 너무 파릇파릇하게 진짜. 잘 됐잖아. 이게 네. 너무 막 물컹물컹하게 되면은 요리하고 나면 씹는 맛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리 이 정도가 딱 되는 게 그러니까 통어 중에 좋은 거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적절하게 음식 맛있게. 근데 요리는 빠르게. 네. 그러면서 보존은 잘 되게. 그렇죠. 그러게 진짜 그래서 통 5종을 많이 쓰시는 거고요. 맞아요. 자, 곰소치고요. 네. 저희가 아예 이렇게 볼을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수 내실 때 묵은 거, 북어대가리도 넣고 그렇죠. 이것저것 다 넣으셨어요? 이 진한 거 보이세요? 아니 이거를 맑게 끓이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국물 우려내실 때. 너무 좋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맑게 끓여내실 때 이렇게 싹 해가지고 맑은 국물 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마스터 볼 이게 마스터 이게 정말 쓰시다 보면은 너무 쓰기 좋은 거.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막 그 우리는 거 팩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네. 물론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게 덩어리째로 들어가야 맞아. 약간 육수의 맛이 더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네. 때 막 우리가 하나하나 건져내는 거 불편하고 여기 건져있는 것도 떠내고 그렇죠. 그거 안 하실 수 있게끔 아예 이렇게 볼까지 같이 챙겨드릴 거고요. 맞습니다. 찜기도 24cm 네. 호환되게 다 드릴 거잖아요. 이 높이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저희 스티머까지 얹으면 사이즈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안쪽에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야채라든지 이런 거 뭐 토마토 아니면 뭐 이런 브로콜리 색깔 한번 보여드릴까요? 브로콜리 색이요. 우리가 보통 샀을 때 약간 좀 연그린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진하죠. 그러니까 뭐 토마토라도 아니면 양배추라도 이게 막 물컹물컹한 게 아니라 네. 드셔보시면은 상당히 아삭아삭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 아깝잖아요. 이거 육수 딱 삶으시고 나서 밑에 여러 가지 육수들 있는 거 이런 걸로 또 다른 요리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와 냉이 된장국. 네. 이 냉이 향 맡으니까 진짜 아 봄이 찾아왔구나. 아 그러네. 이럴 때 그냥 맞아요. 육수 딱 내가지고 시원하게 아래쪽에는 네. 된장국 위쪽에는 찜기 이렇게 해서 쌈장해가지고 같이 딱 드시면 완전 맞아요. 봄 네. 메뉴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요리 쉽게 하실 수 있고 네. 더 진하게 맛있게 우려낼 수 있는 통 5종으로 함께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깊이감이 네. 있기 때문에 곰솥에다가 네. 많은 양의 우리 국찌개 이런 것들 같이 하시면 되는데 미역국 그렇죠. 끓이실 때도 많이 우려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역국 같은 경우에 장시간 끓이시잖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미역이 약간은 좀 뭐라 그러죠? 약간 이제 흐물흐물하면서 그 먹기가 편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깜짝 놀랐어. 보세요. 이 고기 이거 벗겨지는 거 보세요. 와. 아니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벗겨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벗겨지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갈비탕을 끓이셔도 아니면 뭐 허거워거 아니면 뭐 샤브샤브 이런 거 하시더라도 네. 요리 자체가 질긴한 느낌은 별로 못 받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맑으면서도 안쪽에 육수는 고스란히 그 요리가 정갈해 보이고 뭔가 이것만으로도 약간 좀 있어 보이는 듯한.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끓여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 보관은 또 어떻게 해야 돼? 보관하는 거 또 따로 하고 그거 말고요. 네. 냄비에다가 마스터 캡을 올려주시고 싹 눌러주시기만 하면 그냥 거의 반진공 상태. 고객님. 저 미역국 만약에 7리터를 끓였어요.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스테인리스 용기에다 또 옮겨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니까. 맞아요. 얘 그러니까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 어디 누구 갖다 줘야 될 때도 웍도 마찬가지입니다. 24cm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냥 뚜껑 바로 딱 닫으셔가지고요. 뚜껑 딱 닫으셔가지고 여기 캔만 딱 눌러주시면 보세요. 이게 흘러내리지가 않으니까 네. 이 안쪽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동까지도 보관해서 이동까지도 다 되는 게 마스터 아이디어예요. 진짜 저도 예. 써보면 역시 뭐 싸면은 싼 맛에 사고 이랬거든요. 역시 마스터 나인 통 5중은 네. 한번 지금부터 쓰면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거의 50대 60대까지 다 써도 돼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그리고 보관까지도 이렇게 잘 되게 곰솥부터 찜기 볼 캡 네. 뚜껑까지 한 번에 네. 그리고 고객님 한 번 더 보시겠어요. 마스터 캡이랑 네. 이 곰솥 세트로 해서 89,000원에 따로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89,000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웍들이죠. 찜기 마스터 볼들이죠. 뚜껑 3종 챙겨드리죠. 여기에 18cm의 양수 편수 여기에 뚜껑 3종 또 드려요. 와, 아니 그리고 18cm까지 또 드릴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구성 문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24cm도 네. 냄비가 두 세트. 그리고 18cm도 냄비가 두 세트. 맞아요. 근데 여기에 필요했던 것들 우리 요런 것들 찜기나 볼 같은 거 다 네. 챙겨드릴 거니까요. 맞습니다. 뚜껑도 종류별로 다 드릴 거니까요. 네. 한 달에 24,000원대 PM풍년 브랜드로 통 5중 스테인리스를 가져가신다. 시간 안에만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거의 한 달 만에 왔거든요. 맞아요. 고민하실 필요 없이 빠르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